아니었습니다. 자, 22번 가보죠. 자, 요건 되게 웃기죠. 온라인 도구의 지능에 대한 영향력. 자, 한마디로 말씀해 보세요. 그 양면적이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주제는 첫 번째 줄이 주제였습니다. New technologies seldom have just a single impact and there is no contradiction in believing that online tools can both enhance and reduce intelligence. 이게 주제였죠. 즉, 새로운 기술은요, 좀처럼 단 하나의 효과만을 가지진 않아요. 그리고 that 이하를 믿는 거에 있어서 contradiction, 모순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은 맞는 것 같다는 거죠. that 이하가 뭔데? 온라인상의 도구들이 지적 능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줄이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래. 끝.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보세요. 자, 빈칸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빈칸의 답의 힌트는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힌트로 작용을 하겠죠. 자, 두 번째 힌트는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이죠. Collective stupidity 그랬어요. 집합적인 멍청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온라인 도구래. 근데 but 그랬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but 그랬단 얘기는요. 잘 보세요. 일단 빈칸은 이거에 대한 언급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요 온라인 도구가 사람을 stupidity, 멍청하게 만들어버린대. 하지만 했던 얘기는 멍청한 거에 반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 여기엔 이미 지적 능력을 reduce, 감소시키는 얘가 나왔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enhance 하는 얘가 들어가면 돼. enhance intelligence, 지적 능력을 높이는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몇 번? 그렇지. 2번이었죠? Increase our collective intelligence. 우리의 집합적인 지적 능력을 increase, 증가시키는 역할도 한다.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양면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23번. 이것도 좋은 지문입니다. 정부, state, 정부의 영향력. 주제는